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다룰 거는 조선 태조의 집안이에요. 자, 조선 태조의 집안. 일단은 이성계는 왕비가 두 명이 있어요. 신의 왕후 한씨가 있고 신덕 왕후 강씨가 있어요. 이 중에서 신의 왕후는요, 조선이 개국되기 전에 죽어요. 조선이 개국되기 전에 죽지만 추존 왕후예요. 나중에 신의 왕후 소생이 정종하고 태종이 추존을 시켜줘요. 자신들의 엄마기 때문에 추존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 이성계의 집안, 전주 이씨 집안은요, 원래 본관이 전주예요. 원래 실존이 확인되는 전주 이씨 집안의 그 인물은요, 무신 정권으로 유명했던 이의방의 동생 이린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집안이. 그래서 이성계가 태어난 곳은 함경도 영흥이지만 조선 왕조의 발상지는 전주. 본관이 전주예요. 어쨌든 그래서 목조 용비어 첨가를 보면요, 목조부터 시작하잖아요. 조선은 목조, 탁조, 환조. 아니야. 아, 목조, 익조, 탁조, 환조. 이렇게 네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부터 역사는 시작됐다. 응?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역사는 시작됐다고 해서 고조 할아버지부터 용비어 첨가에 딱 집어넣어요. 세종시대 때 용비어 첨가가 나오죠. 용비어 첨가에 나온 그 목조가, 당연히 그 목조는 전주에 있었어요. 근데 그 목조의 본명은 이안사예요. 이안사는 지역 관리하고 관청에 딸린 기생 문제로 트러블이 생겨요. 몰라, 여자 문제에 썸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계가 뭔가 복잡해져 가지고 이안사는 바로 강릉도 삼척현으로 이주해요. 삼척까지 가요. 그리고 이안사를 따라서 170여 가가 같이 이주를 해요. 전주에서 꽤그좀힘좀 있는 집안이었던 거야. 그러다가 삼척 가서는 스스로 그 왜구를 방어할 만한 그 배를 건조를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이안사가 동북면에 의주로 가요. 그래서 의주 병마사가 돼요. 근데 문제는요, 고려 조정하고 그렇게 딱히 관계가 좋은 집안이 아니었나 봐. 그래서 몽골과의 그 전쟁 때 이제 투항을 해서 다루같이 천호, 한자어로 천호예요. 이 천호라는 관직을 받게 돼요. 그래서 목조부터 목조, 익조, 탁조, 환조까지 몽골의 그 천호라는 그 관직을 이안사, 이행리, 그리고 이춘, 이자춘까지 쭉그 관직을 이어받아요. 관직을 쫙 이어받고요. 천호직을 이어받는데, 문제는, 근데 이제 이자춘까지 왔어. 이성계는 충수광 시대 때 태어났어요. 조선 태조는 충수광 시대 때 태어났는데, 이제 충수광 시대 때 태어나고, 이제 이자춘까지 천호라는 그 직위를 이 관직을 계승을 받아요. 그러다가 당시 뭐냐, 동아시아의 정세, 몽골이 몰락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그 뭐냐 공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자춘이 직접 개경으로 가서 공민왕을 만나요. 공민왕을 만나는데 그 공민왕이 도움은 필요해. 그래서 당장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밀지를 보내요. 일단은 그 고려에서 원정군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 일단은 기다려라. 해서 그 쌍성총관부 공격에 있어서 이 이자춘의 집안이 협조를 해요. 그래서 공민왕은 쌍성총관부를 되찾을 수 있었고, 그 이제 함경도 쪽으로 영토를 넓혀가게 되죠. 그래서 이자춘을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을 해요. 병마사로 임명하고 이쪽 그 동계 병마사로 임명을 하고 그 근데 이자춘이 얼마 안 가서 죽어요. 그래서 이자춘의 아들인 이성계가 둘째 아들 이성계가 바로 이 동북면 병마사를 이어받게 돼요. 이어받고 그래서 이제 그 고려의 신하가 돼요. 근데 그 이성계의 집안은요, 총 3형제가 있어요. 이원계, 이성계, 이화가 있는데 이세 명이 모두 엄마가 달라요. 특이한 일단은 그 뭔가 그 조선 시대의 그 족보는 태조부터 뭔가 족보가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원계도 배다른 형이고 이성계도 그 엄마가 다르고 이화도 배다른 동생이에요. 그래서 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성계 그 이복형인 이원계는요, 일단은 고려 말기에 이성계하고 같이 장수로 활약은 해요. 그 이성계의 의동생이 된그 이지랑까지 퉁두란 그 어떻게 보면 서로 배가 다른 사형제가 됐어요. 서로 배다른 사형제가 나름 그 고려 말기에 장군으로 활약을 하다가 근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요. 위화도 회군 이후 이원계는요, 절명시를 남기고 자살해요. 근데 이상한 게 유서에는요, 그 아들들한테 삼촌을 도와라. 그러니까 약간 가문을 생각해서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 같아. 가문을 생각해서 삼촌은 그 작은 아버지를 도와라 하고 자살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원계는 약간 그런 생각이었나 봐. 자기는 고려의 장군이다. 약간 그런 생각을 쭉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성계의 첫째 아들 그 진한대군 이방우는요, 그 이성계의 그 조선 개국에 딱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결국 스스로 왕의 계승권을 반납해요. 그궁 도성에 안 살고 딴데 살다가 죽어요. 네, 코더님 안녕하세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원계의 둘째 아들인 이천우 장군은 그 결국 개국공신이 돼요. 그 이원계의 둘째 아들 이천우는요, 그래서 이 결국 그 이성계를 도와서 개국공신이 됐고요. 그 이후로도 나중에 그 방원의 부하가 돼서 쭉 활약을 해요. 그 조사이에 난때그 동북면 전선을 이천우가 담당을 해요. 이천우가 담당을 해서 그쪽 담당 전선에 나갈 정도로 조사이에 난을 진압하는 데까지는 이천우 장군이 활약을 해요. 그 이원계의 아들 이천우가. 근데 이제 고려 시대는요, 첫째 부인이든 둘째 부인이든 모두 다 적통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근데 전주희씨 족보는요 이성계를 제외한 두 사람은 서자로 기록이 돼 있어요. 왠지 이성계의 그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전주희씨 족보에 이원계하고 이화를 서자로 두지 않았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어쩌면 이원계하고 이화는 서로 엄마가 같을 수도 있어. 정확한 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성계의 조선 개국을 정당화하기 위한 약간 그 이원계하고 이화를 그래서 서자로 놔두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족보상으로. 그래야지 또 용비어천가에서도 그 정당화가 되는 거지.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고려 시기에는요, 또 그런 풍습도, 몽골의 그 풍습도 좀 약간 섞여 있어요. 부인을 좀 여러 명을 둬요. 어쨌든. 그래서 고려 시대에 아무래도 이제 지방호족 출신들이 많잖아요. 아, 아까 얘기했어요, 저. 그래서 호족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아무래도 이제 지방 호족을 수도에 소환을 시켜가지고 생활을 시켰잖아요. 석영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호족들은요, 이제 어릴 때 고향에서 결혼하잖아요. 향처. 그리고 서울 안에인 경처. 그렇게 따로 있던 거에서 좀 약간 유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성계도요, 향처가 신의왕후 한씨고요, 경처가 신덕하궁 강씨예요. 경처가. 그 향처 경처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부인이 두명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는 그 이제 조선 왕으로 즉위를 해요. 조선 왕으로 그 즉위를 하는데요. 이제 가족 관계로 좀 갈게요. 내려가서 그 아무래도 좀 가장 그 뭐냐? 가장 그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그 이성계로서의 이미지는 그고 김무생 씨거든요. 고 김무생 씨가 아무래도 그 이성계로서의 그 이미지가 굉장히 컸죠. 그 용의 눈물에서. 나중에 그 정도전 드라마에서는 그 용의 눈물에서 태종 역할을 맡았던 유동근 씨가 이성계를 맡았고, 그 장영실이라는 드라마에서는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제라툴 성우로 맡은 김기현 씨가 단역으로 출연을 하죠. 제라툴 성우로 맡은 김기현 씨가. 제라툴? 갑자기 제라툴까지 나와? 그래서 그 이제 가족 관계가 있어요. 가족 관계인 그 가족 관계 그 이제 향처인 신의왕후 한씨 사이에서는 그 첫째 아들 그래서 진한대군 이방후가 있고 그 둘째 아들 영한대군 이방과 이 이방과가 훗날 정종이 되고요. 셋째 이간대군 이방의 넷째 회한대군 이방간. 자, 회한대군 이방간은요. 이제 정종 즉위 이후 자기의 왕위 계승을 위해서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가 오히려 정한대군 다섯째 아들 정한대군 이방원한테 진압을 당해요. 방원이한테 진압을 당해요. 형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지만 방원은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한때 가장 가까웠던 형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아요. 조선 정종하고 고려 정종하고 그렇게 평행이론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고려의 정종은 두 번째 왕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왕이잖아요. 중간에 형인 혜종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 고려 정종은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죽어서 왕위 계승을 했고 또 자기가 또 일찍 죽어서 자기의 그 동복 형제인 광종이 즉위를 하죠. 근데 이제 정종의 경우는 말 그대로 태조에서 태종 사이에 징검다리였죠. 그리고 이제 이성 그 한씨 신의왕후의 여섯 번째 아들로 이방현 더간대군 이방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의왕후 한씨에게는 딸이 두명 있었어요. 경신공주하고 경선공주가 있었는데 경신공주는요 이제 정사 좌명공신인 상당 부원군 이해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경선공주는요 청원군 심종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다그 개국공신 집안 뭐 이런 데하고 그 결혼을 시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의 경처 신의왕후 강씨가 있어요. 신덕왕후 강씨가 있어요. 자, 이제 그 강비라고 하죠. 참고로 그 이제 대한제국의 그 추존 고황제가 이성계가 이제 그 고황제가 되는데요. 신덕 고황후가 돼요. 이 강씨는 신덕 왕후는 조선 최초의 왕후라고. 그러니까 신의 왕후는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성계의 부인 서열에서는 위인데 그 왕후로 불리는 거는 조금 그 약간 복잡한 순서가 있어요. 왜냐면 그 강비가 그 왕후로 됐다가 태종 때 강등됐다가 다시 또 복권이 되거든요. 하여간 그 약간 순서가 좀 복잡해져요. 신의 왕후는 정종이 추존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뭐냐? 이제 그 신덕왕후 사이에서는 이제 무한대군 이방번이 태어나고요. 의안대군 이방석이 태어나요. 자, 이방석이 처음에 세자의 책봉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1차 왕자인한테 이두 사람은 제거가 돼요. 두 사람은 그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딸인 경순공주는요. 원래 경순공주는 흥왕군 이제하고 결혼을 해요. 그 양녕대군 이제하고는 달라요. 흥왕군 이제하고 결혼을 하는데 흥왕군은 개국공신이고요. 그래서 경순공주는 원래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제1차 왕자인환이 끝난 뒤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요.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서 여생을 마감을 해요. 그 용의 눈물에서도 그 절로 들어가는 거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용의 눈물에서도 사실 언급이 되기는 하는데, 그, 맞아요. 휘, 자. 이성계는요, 나중에 그 퇴위한 다음에 그 뭐냐 함흥으로 이제 그가 있다가 나중에 그 무학대사가 보내가지고 무학대사가 함흥 차사로 가가지고 이제 귀환을 하잖아요 서울로 그 서울로 돌아오는데 이성계는 말년에 후궁을 추가로 들여요 그성 뭐냐? 성비 원씨인데요. 일단은 성비 원씨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성비 원씨하고도 또 결혼을 했다는 거야. 근데 성비 원씨의 경우는요. 그 태상왕이 된 이후에 정식으로 봉작이 돼요. 태상왕이 된 이후에 정식으로 봉작이 돼요.
그 후궁이 아닌 비로 봉작이 돼요. 태상왕 이후에. 그리고 나중에 정경공주 유씨, 화이옹주 김씨, 그리고 그 찬덕주씨 등을 70대가 되고 나서 서울로 환궁을 하고 나서 그 이제 자녀들인 정종하고 태종의 권위로 그 마지못해 말년에 자기의 그냥 자기를 그 보살필 그 후궁으로 맞아들여요. 네. 마지못해서 그냥 자식들의 효성을 마지못해서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태조는 약간 그런 좀 복잡해요. 그 아무래도 원래 그 왕위 계승 서열을 원칙적으로는 맏아들이 이어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하지만 개국 초라서 좀그 나라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조금 유능한 사람을 세자로 책봉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요. 첫째 아들 진한대군 이방후는 대군으로 책봉이 되기는 했지만 자기는 그 조선 개국의 불만을 품고 왕위 계승 서열을 반납을 해요. 왕위 계승권을 반납해버려. 그래서 나머지 7명 중에서 고르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럼 능력치로 그 나머지 일곱왕자의 그 능력치로 따지면 방원이잖아요. 하지만 신덕왕후가 방원이를 싫어해. 신덕왕후가 방원이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정도전, 남은 등이 자신들이 책임지겠다 하면서 그 다른 그 신덕왕후 소생을 세자로 책봉할 것을 건의를 해요. 그래서 아 근데 정한대군은 그리고 나름의 실적도 있었어요. 이방원은 실적도 있었던 게 이성계의 8명의 그 아들들 중에서요 유일하게 그 고려 말기 때 관직을 받아서 실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나머지는 그냥 그 이성계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자가 된 거야. 하여간 그런 위험성을 경계를 한 거죠. 이성계는 그런 위험성을 경계를 해서 좀 주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자 책봉은 그 뭐냐 방그 의안대군 이방석이 책봉이 된 거예요. 의안대군 이방석이 책봉이 됐고요. 그렇게 책봉이 됐지만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일 거예요. 그 실제로 정한대군 이방원하고 의안대군 이방석이 실제로 사이가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으로 사이가 나쁘진 않았을 거야. 정도전이 이방원을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위험했기 때문에 이방원은 제거될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왕좌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좌의 난이 일어났는데 좀 그거예요. 그 조선하고 명나라하고요. 초창기의 그 계보가 좀 약간 같으면서도 다른 게요. 그 이제 명나라 태조가 그 홍무제가 원래는 자기의 아들한테 줬잖아요. 그런데 주원장의 동생인 영락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황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방원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도전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단은 정권을 잡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남아 있는 왕위 계승 서열 중에 제일 맏형인 정종이 즉위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그래서 정도 그 뭐냐 명나라 태조 때 우리나라하고는 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영락제가 즉위한 다음에는 조선하고 사이가 좋아진 이유가 어쩌면 태종 때문일 거예요. 왜냐면 태종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고려 때부터 그 관직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명나라 조선 건국 초에 명나라의 사신으로도 간 적이 있어요. 명나라의 사신으로 간 적도 있고 태종도 갔었고 양녕대군 이제도 세자 시절 때 명나라의 사신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신으로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좀 관계가 좀 나름 그래도 좋았어. 그 조사위의 난이 일어났을 때요. 이제 방원은 자신을 보좌해주는 그 2인자 하륜을 보내거든요. 하륜을 이제 사신으로 보내가지고 구원을 요청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영락제하고 태종은 사이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요. 그 조선으로 직접 구원병을 보내진 않아요. 조사위의 난 때. 다만 조사위의 난때 조사위가 여진족 세력을 끌어들이거든요. 그 여진족 세력을 명나라가 잡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진족 추장한테 사신을 보내. 족장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직사를 보내요. 조사위의 반란군을 도와준다면 황제 폐하께서 백만 대군을 일으켜서 쓸어버리실 것이다. 백만 대군으로 협박한 덕분에 그 조사인은 더 이상 여진족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고요. 하여간 그렇게 이제 좀그 태조는 자기의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결국 피를 흘리는 일을 두 번이나 만들게 된 거야. 하여간 그래서 도와준다면 뭐 관직을 뭐 줬겠지. 하여간 근데 여진족은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 이제 계속 조선 영토를 막 침범을 하죠. 그래서 막 약탈을 하죠. 그래서 세종 때는 결국 김종서를 보내가지고 육진을 개척을 시키고, 그리고 뭐냐, 조선 전기 때까지 계속해서 백성들을 북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뭐냐, 선조 때도요, 여진족은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나중에 신립을 보내가지고 진압을 시키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방원, 방간 등이 뭉쳐가지고 뭐냐 정도전을 죽이는 김에 방석하고 방번도 죽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동북 형제들끼리 또 싸워. 하지만 방원은 동북 형제는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방간의 그 회안대군을 그 꼬드긴 박포만 죽여요. 박포는 죽여요. 박포는 죽이고 박포는 죽이고 그 회안대군 방간하고 그의 아들 맹종은 같이 귀향을 보내요. 같이 귀향을 보냈다가 그 회안대군은 언제 유배에서 풀려나냐면 세종이 즉위하고 나서 풀려나요. 나중에 세종대왕이 즉위하고 나서 풀어줘요. 그 세종이 즉위하고 나서 회안대군은 유배에서 풀어줘요. 이거는 그 이제 방원이 어찌 보면 방원의 유지일 수도 있어. 태종이 죽기 전에 좀 형을 용서하고 싶다 했는데 세종이 이미 풀어줬어. 그
세종이 알아서 풀어줬어요. 알아서 딱 눈치 봐서 풀어줬어. 근데 세종은 좀또 아프잖아요. 태종이 그 세종이 장인인 시몬을 죽였거든. 시몬을 죽여버렸는데,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좀 미안해가지고, 이제 회한대군은 풀어줘라. 그렇게 하고 죽었죠. 아, 왕실 족보에서요? 족보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 왜냐면, 태종, 왕한테 반역을 한 사람이잖아요. 왕한테 반역을 했으니까, 왕실 족보엔 넣을 수가 없지요. 근데 아마 회한대군으로 복권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한대군이라는 칭호가 남아있죠. 아마 나중에 복권을 시켜줬을 거예요, 세종이. 그 태종이 죽은 다음에 세종이 아마 복권을 시켜줬던 걸 알아요.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 그뭐 신덕왕후라든지 그런 그 왕후 칭호나 그 대군 칭호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칭호가 남아있으면 복권이 된 거예요. 원래 그 잘렸다가 복권된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전도 나중에 복권돼요. 다 복권해줄 사람들은 복권돼요. 그 후대에. 후대에 복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태종은 아니 태종도요 태종 이방원도요 그 가족이 굉장히 많아요. 네그 뭐냐 근데 태종은 좀 약간 그렇다. 그 뭐냐 태종은 자기 형제들끼리 그렇게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후궁들을 굉장히 그 뭐냐 엄청나게 그 뭐냐 그 후궁들을 그 뭐냐 많이 맞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또 외척들은 또 척결을 해. 외척들은 또다 죽이죠. 그 뭐냐 자신의 그 왕위 즉위에 공을 세웠던 천한 4명을 다 죽이죠. 민무구 사형제 다 죽이죠. 그 민무구 사형제 다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세종의 장인인 시몬까지 죽이죠. 그 양녕대군의 장인 김한노의 경우는요. 그 양녕대군 폐쇄자 때 같이 귀양 보내요. 그 자기의 사위를 제대로 보필을 못했다는 이유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보내버려요. 그런 식으로 외척들을 다 제거를 해. 김한노는 귀양에 끝나고, 그, 귀양으로 끝나버리고, 그, 세종의 장인인 시몬은 죽여버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자신들도, 자기도 여자를 엄청나게 챙겼어요. 그 태종이 얼마나 여자를 챙겼냐면요. 즉위 다음 달부터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이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원경왕후 민씨의 투기를 피해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수 없어서 경연청으로 열흘 동안이나 도망가 있었어. 그 태종은요. 이미 자기가 그 대군 시절 때부터요. 자기가 대군 시절일 때부터 그 첩이 있었어요. 애첩이 있었어요. 그 애첩이 태종 즉위 직후에 이제 후궁들의 제1서열로 효빈의 책봉이 돼요. 그래서 그 조선 군주들 중에서요. 자녀가 제일 많아요. 자녀가 제일 많아. 그래서 세종을 포함해서 무려 12남 17녀가 있어요.
12남 17녀로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종이 16남 12녀를 낳았고요. 아니야, 태종. 태종이 1위예요. 태종이 12남 17녀, 2위가 성종 16남 12녀, 그리고 3위가 선조의 14남 11녀, 4위 정종이 15남 8년대요. 근데 정종은 약간 특이사항이 있어요. 정종은요, 정종은 정실 왕후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어요. 후궁들 중에서만 15남 8녀가 있는데 전부 다 불교로 출가시켜버려요. 그 태종한테 안정적으로 그 왕위 계승을 하기 위해서. 정종하고 태종만 합해도 소생이 50명을 넘어요. 무슨 뭐 응? 한 달에 한 번씩 막그 첩들하고 응? 첩들하고 뭐 응? 한 달에 한 번씩 뭐 맞춰서 뭐 했어? 그거 거의 매일 했단 소린데. 어쨌든. 근데요, 태종은요, 얼마나 그 여성 편력을 심했냐면요, 자기가 세종이 즉위한 뒤 상왕으로 물러난 이후에도 후궁을 추가로 또 들여요. 신순궁주는요, 왜 궁주냐면요, 그 상왕으로 물러난 이후에 이제 후궁을 들인 건데, 그 원래 이직이라는 신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직은요, 태종이 직접 유배 보냈어요. 직접 유배 보낸 이직의 둘째 딸을 결혼식 한 거야. 근데 이직은 그래서 대간들한테 태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딸을 후궁으로 들여가지고 정가에 복귀하려는 거 아니냐, 정계에 복귀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간들한테 엄청나게 까였어요. 참고로 이직이 왜 귀향을 갔냐면요, 원경왕후의 남동생인 민무휼의 부인이 이직의 첫 딸이었어요. 이직의 첫째 딸이. 근데 그 민무휼은 제거됐잖아요. 민무휼은 그 비담금 묻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처남댁의 동복 자매를 첩으로 들인 거야. 거기에다 신순궁주는요, 이미 과부였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그 태종은 또 자기가 상왕을 물러났을 때또 들인 그 혜순궁주도 또 과부였어. 당시까지는 여자의 재가를 금기시하지 않았던 고려시대의 문화가 좀 남아있었어요. 재가를 허용했어요. 여자의 재혼을 허용했어. 과부들의 재혼을 허용했어. 근데 나중에 유교 사회가 되고 나서는 그 여자의 재가를요, 법적으로 금지시키진 않았어요. 그 과부의 재가를 금지시키진 않았지만 대신에 핸디캡을 적용을 시켜요. 재가한 여자의 아들은 과거에 응시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금지시킨 거야. 그런 식으로 금지시킨 거야. 근데 이제 양반들 중에서도 그막 과부의 재가를 받아들여 준 데가 있기는 해요. 특히 퇴계 이황은요, 이제 둘째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죽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의 며느리가 과부로 남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 자기의 이제 그 뭐냐, 며느리가 과부로, 너무 어릴 때 과부가 돼버리니까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친정집으로 보내주면서 그 시아버지로서 허락을 해요. 제가 할수 있게끔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는 아마 제가를 할수 있었을 거야. 좀 약간 권력이 있는 양반 집안의 그 과부 며느리 같은 경우는 제가를 시켜줬을 거예요. 그 시아버지의 허락하에. 어쨌든. 그리고 그 간택한 후궁들이 있어요. 간택한 후궁들이 있는데 그 뭐냐, 원래 효빈 김씨는요, 그거였어요. 원래 효빈 김씨는요,
그 원경왕후 민씨의 종이었어요. 덕실이었어요. 그 용의 눈물에 나오는 그 덕실이. 그 원경왕후의 좀 종이었어요. 근데 그 승은을 입었어. 방원이한테 승은을 입어서 첩이 되고 아들을 낳고 그래서 태종 즉위 직후에 효빈이 돼요. 네, 장돌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효빈이 되는데 그 효빈 김씨가 아마 그 경영군의 엄마예요. 그래서 원래 원경왕후 민씨의 친정집 노비였는데 그 방원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고 뭐냐 아들이 낳고 이제 그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태종 즉위 이후에 네 경영군 입위 그래서 태종 즉위 이후 김씨는 효빈이 되고 네 뭐냐 효빈 김씨의 아들은 경영군의 책봉이 돼요. 그리고 신빈 신씨가 있어요. 신빈 신씨는요 중궁전의 나인이었 중궁전의 상궁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컨텐츠 진행 중이라서 지금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신빈 신씨는 그 신상궁이었어요, 원래. 승은을 입어서 그 신빈이 된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은근히 그 방원이가 총애했던 후궁들은요. 그 중궁전에 궁녀들이 많았어요. 지금 이거요? 아니 굳이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따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제가 따로 유튜브에 올릴 거고 제가 제 방송국에 따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님이 하셔도 그 광고 유입은 저한테 오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부부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원경하고 민씨하고 맨날 부부싸움 했고요. 용의 눈물에서도 그 툭하면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웬만한 4명부 여인들이라면 참고 견디겠는데 원경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활동력이 강한 다혈제 왕비였다는 거예요. 다혈제 왕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맨날 바가지 긁어요. 그 원경왕후 민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2차 왕자에 난때요. 방원이는 안 들어오고 방원이가 타고 다니는 애마만 자기가 스스로 달려서 집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뭐냐 나으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냐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싸우겠다. 아니면 그리고 그 직접 원경왕후 민씨는 그런 적 있어요. 그 남편이 전사했다 생각하고 그 뭐냐 첩들하고 상복을 입고 빈소를 차리는 거야. 2차 왕자인한테 한번 그랬고 조사인한테 한번 그래요. 네, 원경왕후 민씨가 그런 적 있어요. 그렇고요. 그 그래서 이제 원경왕후 민씨가 이제 방원이한테 승은을 입잖아요. 궁녀들이 승은을 입을 때마다 막 벌져요. 그래서 방원이가 열받아가지고 교태전 소속의 궁녀하고 내관들을 전부 다 내친 적도 있어요. 그 원경왕후의 수족들을 다 없애버린 거야. 그런 식으로 그 제재를 가했어요. 그 궁녀하고 내관들을 싹다 교체를 시켜버렸어요. 그 왕자인한 때 세운 공로요? 그 처남 사형제? 그 처남 사형제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처남 사형제도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아예. 그렇고, 그래서 방원은 대놓고 후궁의 법제화를 아예 논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계속 그 후궁은 수없이 간택하고 수없이 후궁을 들이고 굉장히 그 웃게. 그래서 이제 용의 눈물에서는 아무래도 그 효빈 김씨 얘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 그래서 뭐냐? 그 원경왕후가 친정에 일러가지고 그 효빈 김씨를 학대를 시켜요. 학대를 시켰는데 막 실록에 의하면요, 만삭 상태에 음력 12월에 문 바깥에 방치시켜 놓고 아기를 낳은 뒤에는 그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 막 놔두는 둥. 그래서 그 효빈 김씨는 그 간신히 그 뭐냐 아들을 낳아가지고 키울 수 있었다고. 경련군을 낳아서. 그래서 나중에 그 태종이 효빈으로 책봉을 해가지고 심지어 빈이면요 정일품이에요. 그러니까 원경왕후의 친정집 노비였는데 정일품 후궁까지 된 거야. 정일품 효빈까지 된 거야. 아니 복수는 안 했죠. 그나마 이제 효빈의 경우는요, 나중에 원경왕후가 어차피 아들도 낳은 김에 그냥 마지못해 받아준 거예요. 마지못해 그 마지못해 이제 동서관계로 그 받아준 거야. 그래서 뭐냐? 나중에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침소를 격연하는 곳으로 옮겨버리고, 그 원경왕후 민씨 대신에 궐하는 살림을 대신할 후궁을 하나 간택을 하겠다. 그래서 내명부 권한을 뺏겠다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상왕 정종까지, 뭐냐, 과인은 아들이 없어도 젊은 날에 정으로 삽니다. 주상은 아들도 많으면서 왜또 장가를 들려 합니까?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그 가리색까지 선그 설치를 했다가 가리색은 없앴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방원은 상왕으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 후궁 간택을 했거든. 그렇게 여자랑 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정력가였으면? 젊은 남자 붙여줬을 때. 어쨌든 그래서 엄청난 정력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원경왕후와의 사이에서 사남 사녀를 낳아요. 근데 그 굉장히 그 뭐냐 왕실에 있었을 때도 계속 나왔단 얘기야. 팔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그 이제 적자 네 번째 아들인 성령대군은 그 태종이 즉위한 다음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원래 왕자하고 공주는요, 결혼하게 되면요, 세자로 책봉되지 않는 이상은 궁궐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성령대군은 몸이 좀 약해가지고,
그 결혼 12살에 그 결혼한 이후에도 그 계속 그궐 안에서 키웠대요. 근데 결국 일찍 죽었어요. 성령대군은. 어렸을 때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 약간 근데 방언의 경우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요. 그 외척들을 강력하게 경계를 하다 보니까 그 민재의 그 아들 사형제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시몬도 죽였잖아요. 그리고 양녕대군의 장인인 김한노도 귀양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전은 견제를 시킨 거야. 그래서 중전을 그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여자들 계속 들인 거죠.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그게. 그렇고요. 자, 그러면 세종은 얼마나 여자가 많았을까?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세종이 얼마나 그 여자가 많았냐면요. 가족. 근데 세종은요, 가족 관리가 그렇게 잘 되진 못했어요. 일단은 소원왕후 심씨로부터요, 얼마나 많이 낳았냐면요. 겁나 많이 낳았네. 몇 명은 낳았냐면요,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그 소원왕후 심씨로부터 무려 팔남 이녀 10명을 낳았어요. 중전으로부터 10명을 낳았어요. 그첫 딸은 공주였고요, 첫째는 둘째가 이제 문종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희공주 낳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조를 낳았어요. 세조를 낳고, 그 다음에 총 그래서 팔남 이녀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영빈 강씨에게서 한 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신빈 김씨로부터 몇 명을 낳은 거야? 겁나 많이 낳았네. 하여간, 겁나 복잡해요. 그래서 18남 사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소원왕후 심씨, 영빈 강씨, 신빈 김씨, 혜빈 양씨 이네 명까지는 정일품이에요. 이네 명까지는 정일품 서열이고요. 그 다음에 숙원 이씨, 숙원은 사품이죠. 그 다음에 상침 송씨. 상침은 보직은 모르겠다. 그 다음에 그 이외의 후궁들. 그 이외의 후궁들로는 귀인 박씨, 귀인 최씨, 숙희조씨, 소용홍씨, 사기차씨 등등. 근데 세종이 15살 때 이제 첫째 공주를 낳았어요. 근데 그 공주는 13살에 죽고 세종이 그첫 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정사를 못볼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구성군 이준. 구성군 이준은요, 구성군 이준은 그거죠. 그 세조의 조카죠. 세조의 조카예요. 세조의 조카인 구성군 이준이 있는데, 그 구성군 이준은 그 이시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그 28살에 다리 안 떨고 있고요. 28살에 영의정이 됐어요. 하지만 성종이 즉위한 이후 정치적으로
그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성종 때 이후로 종친들은 실직을 오르는 게 금지가 돼요. 이때부터. 구성군 이준을 마지막으로. 왜냐면 그리고 예종 때그 이방원의 외손자인 남이도 죽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좀그 굉장히 그 가족 관계가 엄청나게 그 복잡해요. 그 세종의 그 집안이 어떻게 그 뭐냐 가나면요. 자, 일단은 첫째 아들 이향은 문종이 되고 둘째 아들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고요. 그리고 세조에게서 예종과 성종이 태어나요. 뭐냐? 세조의 적 일남은 그 의경세자 도원대군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 해양대군 예종이에요. 그래서 또 의경세자의 아들은 성종이 되죠. 그런 관계가 되고요. 그 이제 셋째 아들 안평대군 있고요. 그리고 넷째 아들 이명대군 있고요. 그 이명대군은 약간 좀그 가족이 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광평대군. 그 광평대군이면요. 그 광평대군의 그 유적지가 서울의 수서동에 있어요. 강남구 수서동에요. 그 광평대군의 그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서역에서 가락시장을 잇는 그 탄천의 그 다리 이름이 광평교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광평교가 거기서 따왔어요. 그길 이름 광평로도 거기서 따왔어요. 그 광평대군. 그 수서동에 살았고요. 그리고 금성대군, 뭐 평안대군, 영흥대군 등을 낳고, 그 다음에 후궁소생들은요, 대군 책봉은 안 돼요. 후궁소생은 대군이 아니고 군이에요. 군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어. 임금군자 써가지고. 그래서 화이군, 계양군, 의창군, 밀성군, 익천군, 영해군, 뭐 담양군, 한남군, 수춘군, 영풍군, 뭐 정한옹주, 정현옹주 등을 낳았어요. 그래서 세종의 족보는 좀 뭔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18남 4녀를 낳았어요. 몰라, 이 조선시대의 그 왕들은요, 그 엄청난 정력강인가 봐. 어쩌면요, 이 정치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여자로 푸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족보가 좀 엄청나게 꼬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꼬이는 거고. 근데 문제는 세종은요, 그 자식 농사, 성종도 그렇고 세조도 그렇고 좀 자식 관리 제대로 못한 거야. 세종대왕 직계요? 거의 대부분이 세종대왕의 직계이지 않을까요? 조선의 왕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세종대왕의 직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좀 길어졌으니까 그 녹화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파트, 중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